안녕하세요, 소봉입니다. 오늘 제가 결혼식 때 했던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어요. 그때랑 똑같이 한번 해봤는데, 아무래도 헤어랑 네일이랑 옷이랑 좀 그때 느낌이랑 다르잖아요. 그때는 헤어도 선생님한테 받고, 네일도 웨딩 네일로 받았었고, 옷도 드레스였는데, 그래도 최대한 비슷한 느낌으로 한번 집에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웨딩 메이크업이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또 호꺼풀 메이크업 필요하신 분들, 이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해 볼게요. 먼저 그날 제가 샵에서 메이크업 하지 않고 제가 셀프로 메이크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화장이 금방 무너지지는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짱짱하다고 소문난 이 겔랑의 프라이머를 사용했었습니다. 저도 화장품이 많이 있지만 그런데도 이거를 자꾸 아껴서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한 통도 못 비워봤는데 요즘에 열심히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촉촉한데 쫀쫀하게 뭔가 겉에 남는 게 있어서 그 위에 파운데이션이 쫀득쫀득하게 착 달라붙는 그런 느낌이에요. 꼼꼼하게 이런 가장자리 쪽도 꼭 같이 발라줍니다. 목 부분에도 이어서 발라주고요. 이게 되게 묽은 제형이다 보니까 적은 양으로도 넓게 넓게 펴바를 수 있어요. 그래서 비싸지만 좀 오래 쓸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한겹 발라줬고요. 쫀득쫀득한 소리 들려요. 이런 엄청 쫀득쫀득한 제형이고, 다음은 파운데이션을 바를 건데, 제가 그날 파운데이션을 두 가지 컬러를 사용했어요.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을 사용했는데, 요 매트한 걸로 얼굴 외곽 쪽에다가 B30호 사용했고요. 이 촉촉한 걸로 얼굴 안쪽에다가 B20호 사용했습니다. 두 호수나 차이 나도록 이렇게 갭을 일부러 줬어요. 그래서 얼굴 앞쪽이 조금 더 부각되고 얼굴 뒤쪽은 어두운 색으로 해서 더 뒤로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두 가지 제형과 두 가지 색상을 사용했었어요. 먼저 세미매트한 이 B30호 컬러 바르는 거 보여드릴게요. 얼굴 외곽 쪽 위주로 발랐습니다. 요 정도 컬러고요. 이거를 손가락에 찍어서 스냅 촬영 때는 저도 샵에서 메이크업을 받아보고 싶어가지고 샵에서 메이크업을 받았고, 분식 때는 좀더 의미 있게 제가 직접 했어요. 얼굴 외곽 쪽 위주로 이렇게 발랐습니다. 퍼프는 리얼 테크닉스 사용했습니다. 메이크업을 직접 하니까 좀더 분주하고 정신없긴 했는데 저 의미가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메이크업하고 있으니까 그날 새벽부터 일어나서 메이크업 했던 게 생각이 나요. 그때도 촬영을 하고 싶었는데, 아니, 아침인데 겨울이고 이래서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촬영은 하지 못하고, 오늘 이렇게 다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쪽에 커버가 됐죠? 반대쪽에도. 결혼식 날은 측면도 사진을 많이 찍히기 때문에, 측면도 이렇게 꼼꼼하게 메이크업을 해줬었어요. 집에서 저는 메이크업을 하고, 샵으로 가서 헤어를 받았어요. 거기서 옷도 갈아입고, 헤어도 셀프로 했냐고 많이 물어보셨는데, 헤어는 위드뷰티 살롱의 혜미 선생님이 해주셨습니다. 늘 그랬듯이. 그리고 조금 더 촉촉한 제형의 B20호. 이 파운데이션으로 얼굴 안쪽을 발라줄게요. 색깔 비교를 해보면 이 정도 컬러 차이예요. 확 밝아지는 거 보이시죠? 이 상아색 같은 밝은 색을 얼굴 안쪽에 발라주겠습니다. 어디까지 셀프로 하셨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저는 거의 다 셀프로 하고 플래너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저희가 같이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차근차근 일정에 따라서 했던 것 같아요. 여기 퍼프에 진한 게 묻어 있으니까 손등에 있는 밝은 색을 살짝 이렇게 먹여줍니다. 이 짙은 색보다 흰색이 더 발색되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가장자리부터 안쪽으로 점점점 밝은 색이 들어올 수 있게. 결혼 준비는 결혼 과정과 비용에 대해서 각자 사전 조사를 먼저 했어요. 그라데이션 된거 보여요? 짙은 색에서 밝은 색으로. 이게 이날은 커버도 중요하지만 지속력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파운데이션을 골랐고 두드리기도 되게 많이 두드려줬어요. 마찬가지로 겉에서부터 안쪽으로 들어와서 밝은 색이 더 안쪽에 많이 묻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라데이션 된거 보이죠? 아무튼
결혼에 대해서 조사한 후에 만나가지고 결혼 전략회의를 했어요. 생략할 것, 축소할 것, 담당자, 이런 것들을 그때 정했거든요. 그날 결혼식은 축소하고 가정을 세우는데 더 공들이기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드레스 투어 같은 것도 하지 않고 드레스도 저는 제가 직접 샀거든요. 평소에 제가 방송이나 행사용으로 많이 사는 곳이 있어요. 리포메이션이라고. 마침 거기가 50% 세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웨딩드레스 그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좀 마음에 드는 거 위주로 이렇게 보다가 두벌 정도 구매해가지고 입어보고 그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로 선택해서 입었어요. 나머지 하나는 결혼하는 친구한테 선물했어요. 제가 입은 드레스가 레이스로 다 전체가 되어 있는 좀 심플한 형태의 그런 모양이거든요. 근데 그 레이스가 재활용 레이스래요. 그래서 뭔가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그 드레스로 선택하게 됐고, 그 재활용 레이스가 어떤 창고에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고 버려져 있던 그런 레이스를 찾아서 드레스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의미도 있고 해서 그걸로 했습니다. 이 드레스인데 이게 원래 60만 원인데 거의 30만 원대에 구매했어요. 눈두덩이에도 이날은 꼼꼼하게 해줬어요. 이렇게 얼굴 안쪽이 끝났고, 이제 이마에다가 더 추가로 해줄게요. 그래서 남들이 다막 많이들 하는 드레스 투어 이런 거 저는 안 해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골랐던 그 드레스가 제일 저랑도 잘 맞고, 또 제가 좋아했던 브랜드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결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마음이 별로 바뀌지 않았어요. 그거를 결혼 이야기 나올 때쯤에 그냥 제가 샀거든요. 혼자 쇼핑으로. 그리고 이마 쪽에는 잔머리 앞머리를 살짝 내리는 그런 헤어였는데, 그래서 거의 메이크업을 그때도 그냥 이 정도로 얇게만 했던 것 같아요. 이 안쪽에는. 너무 또 메이크업이 여기 또 진하게 커버가 확실하게 되어 있으면은 머리가 흑발이다 보니까 좀더 이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쪽에는 거의 퍼프 이쪽에 끝에 부분에 아무것도 없는 걸로 블렌딩 정도만 해줬던 것 같아요. 이게 커버력이 좋기도 한데 뭔가 너무 완벽하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컨실러는 안 썼어요. 목에도 살짝 해줄게요. 제가 그 드레스 리포메이션에서 구매했다고 했잖아요. 그 본식 웨딩드레스도 그때 그렇게 구매를 했지만 동시에 같이 이렇게 보다가 웨딩 촬영할 때 입으면 좋겠다 싶은 드레스도 있어서 그것도 같이 구매를 했답니다. 노란색 꽃무늬가 있는 건데 둘다 받고 나서 너무 길어서 기장수선은 그냥 동네에 있는 수선집 가서 했었어요. 픽사는 이거 얼반 디케이 사용했어요. 이제 파우더를 하겠습니다. 파우더는 일부러 살짝 톤업 기능 있는 걸로 썼었어요. 이것도 제가 맨날 써가지고 이렇게 다 써갑니다. 이 퍼프에다가 묻혀서 씁니다. 이게 하얀색이기 때문에 얼굴 중앙부터 바깥쪽으로 해줄게요. 그래서 여기가 많이 묻고 이쪽에는 거의 조금 묻어서 그냥 쉐딩 블렌딩 잘 되는 정도로만 발라주겠습니다. 근데 드레스를 샀는데 이제 베일이 뭘 해야 될지 진짜 고민인 거예요. 기장도 되게 여러 가지고, 소재도 되게 여러 가지고, 그런데 뭘 해야 될까 엄청 고민을 하다가 그냥 네이버에다가 그냥 웨딩 베일 검색해서 롱 기장 선택해가지고 그냥 두 겹짜리인가? 한 겹짜리인가? 그냥 그거 샀어요. 9,000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심플한 게 저는 제일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배송 받아보고 너무 심플하다 싶으면 뭐 부자재 시장 가서 진주나 아니면은 큐빅 같은 거 내가 붙이지 뭐 싶어가지고 그냥 9,000원짜리 기본 베일 롱기장 선택해서 그거 구매했는데 막상 받아보니까 다른 거뭐 다는 것보다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있는 게더 예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걸 썼습니다. 저는 실내에서 식을 올려가지고 조명이 컨트롤 할수 없는 조명이니까 그냥 다 뽀송뽀송하게 이렇게 처리를 했던 것 같아요. 이마도 여기 중앙 쪽 먼저 터치해서 점점점 퍼져나가게끔 할게요. 여기가 제일 두껍게 발리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얇게 그냥 한겹 발리도록. 이렇게 하면은 너무 하얗게 돼서 뭔가 플래시 터트렸을 때 얼굴이 하얗게 나올 것만 같은 그런 상태인데, 쉐딩으로 같이 쉐딩 하면서 좀 가루도 털어내고 하면 돼요. 쉐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노란기가 있는? 제 피부가 이렇게 좀 노란 편이잖아요.
이렇게 손등도 보면 노란 편인데 노란기가 있는 걸로 일부러 선택했어요. 애쉬빗 쉐딩 되게 유행하는데 저는 애쉬빗은 오히려 너무 막 흑색깔처럼 되더라고요. 제 그림자 색보다 너무 채도가 없어가지고 저는 좀 빨갛고 노랗고 이런 색 피부다 보니까 그림자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해줍니다. 동글동글 하면서 귀에서 앞쪽까지 조금 나오도록. 그리고 동시에 내적으로 가정을 세울 준비는 이 책으로 했어요. 일주에 한 챕터씩 총 8주 동안 같이 나눴어요. 내 웨딩 때는 뭔가 이런 촬영이나 뭐 사진 찍는 게 아니라 실물로 사람들도 보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몇명못 왔지만. 그래서 뭔가 되게 조심스럽게 쉐딩도 자연스럽게 하려고 되게 노력했어요. 자연스럽죠. 그리고 신부 막뭐 무슨 관리 막 케어 이런 것도 피부과나 아니면 성형외과에 되게 많고 승모근 케어도 되게 많고 이런 거를 알고는 있었지만 그냥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원래 있던 내 모습 그대로 했던 것 같아요. 다이어트도 하면 하고 싶었는데 딱히 그냥 못했고 그냥 평소에 살듯이 살다가 결혼식도 그냥 했던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게 좋다 이러면서 여기 귀 안쪽 여기 앞에도 중요한데 여기는 작은 브러쉬로 귀랑 같이 이어줄게요. 여기가 너무 하얀면 쉐딩이랑 안 이어지니까 턱쪽도 같이 해줍니다. 진하게 한다기보다는 아까 흰색 파우더를 살짝 털어내주고 사진 찍었을 때 흰색으로 팍 파우더 찍힌 것처럼 나오지 않게 아까 파운데이션 발랐던 그 범위 정도로 얇게 발라줍니다. 그리고 아까 이마에는 어두운 파운데이션 하지 않았는데 이마에다가는 쉐딩으로 살짝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흰색 파우더가 여기 다 묻어 있으니까요. 살짝 그거를 털어내주던가 아니면은 좀 블렌딩 해준다는 느낌으로 살짝만 해줍니다. 코 쉐딩은 요 브러쉬 사용할게요. 쉐딩도 이거 사용해서. 그리고 웨딩드레스랑 같이 매치했던 게 구두. 구두는 두개 중에 좀 고민을 했는데 웨딩 스냅 촬영할 때 되게 제가 자연에서 촬영을 했잖아요. 그래서 좀 그거랑 어울리는 웨지에 끈으로 묶는 그런 신발을 했었는데 이제 실내다 보니까 그리고 또 교회다 보니까 그냥 에나멜 구두 크리스찬 루부탱 신었었어요. 저의 원래 옛날부터 20대 초반 때부터 저의 드림 슈즈였거든요, 그게. 그래서 결혼식 때꼭 크리스찬 루부탱 신고 싶다 이랬는데 조금 꿈을 이룬 것 같아요. 그 크리스찬 루부탱도 제가 흰색을 구하려고 되게 노력했는데 흰색은 진짜 한국에서 구하기 너무 힘들고 또 제가 매치스 패션을 자주 이용을 하는데 거기에도 흰색은 계속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실패했어요. 근데 스킨색도 뭐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스킨색 착용했습니다. 코 쉐딩도 이 정도로 하고 여기 쪽에도 해줄 거예요. 여기는 조금 더 애쉬 색깔이 들어가는 쉐딩이어야 하는데 우선 이걸로 잡아준 다음에 아이브로우 케이크로 이따가 한번더 레이어링 할게요. 여기 눈 주변이다 보니까 너무 붉으면 좀 동동 뜨는 느낌이 있어요. 그쵸? 약간 쉐딩한 게 아니라 섀도우한 느낌이에요. 이 아이브로우 케이크에 이 색깔 요거를 사용해서 한번더 레이어링 해줍니다. 그리고 아이브로우 케이크에 이 고동색 으로 눈썹을 대략적인 쉐입을 잡아줍니다. 제가 대복님이랑 결혼한다고 했더니 대복님 동생 아니었냐고 남동생 아니었냐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제 남동생은 태봉이고 제 남자친구는 대봉입니다. 그래서 헷갈리셔가지고 분명 동생이었는데 왜 결혼을 하냐고 그러셔가지고 헷갈릴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눈썹도 그날 유행하는 약간 일자 눈썹, 순해 보이는 인상 눈썹 이런 거를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제 원래 눈썹을 살짝 살려서 산이 있는 모양 그대로를 살려서 했습니다. 근데 또 조금 시원해 보이게 얇고 길게 하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브로우 펜슬 이거를 사용해서 눈썹 모양을 더 정교하게 그립니다. 웨딩이니까 제 헤어 컬러랑 가장 비슷한 컬러로 골랐어요. 이 펜슬로 한올한올 보이게끔 해줍니다. 이렇게 그냥 제 눈썹 모양도 살리고 조금 시원해 보이게 해줬습니다. 반대쪽도. 그리고 메이크업 하면서 중간중간에 핸드폰 카메라로 되게 확인을 여러 번 하면서 했어요.
카메라에서만 보이는 그 허점들 그런 걸 체크하면서 했는데 지금도 보면은 여기에 좀 빵꾸 난 듯이 되어 있고 여기도 좀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카메라로 확인하면서 이렇게 채워주면서 보완해가면서 했던 것 같아요. 늘 그래요, 근데. 요즘에 화면으로 많이 소통하고 또 이제 인스타그램에도 올리고 사진도 많이 찍고 이러니까 카메라를 많이 활용해서 메이크업을 보완해 나가면 좋은 것 같아요. 약간 나의 객관화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준 다음에 아이브로우 케이크에 이 베이지색 있잖아요. 이걸로 눈썹이랑 이 살이랑 사이 부분 여기 부분에 살짝 음영을 눈썹이 이어지듯이 그려줍니다. 이거 좀 중요해요. 여기서 약간 더 메이크업이 잘 되어 보일 수 있어요. 눈썹도 뭔가 더 잘 그린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그 다음에 아이브로우 쉐이퍼로 눈썹 결을 잡아줍니다. 사진에서 텁텁해 보이지 않게끔 약간 이런 샤프함을 주는 거예요. 지금 피부도 매트하고 눈썹도 좀 보송보송하고 또 진하게 채워서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조금 답답함을 해소해 주는 거예요. 눈썹은 이 정도로 해주고 이제 속눈썹 뷰러를 해주겠습니다. 저는 섀도우 하기 전에 뷰러를 하는 게더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섀도우 하고 나서 제가 뷰러를 너무 이렇게 짱짱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섀도우가 많이 무너지곤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섀도우 하기 전에 뷰러를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나서 픽서로 고정해주면 되니까요. 그리고 저의 예식장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셨는데, 저는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결혼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결혼하는 것도 되게 쉽지 않아가지고, 막 추첨해서 하거든요. 1년에 4번? 4분기로 나눠서 추첨을 했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닌가? 3번인가? 근데 그래서 추첨 날짜만을 기다렸다가, 추첨하러 아침부터 가서 추첨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날짜는 10월이었는데 10월이 꽉찬 거예요. 좋은 시간이. 저희는 또다 지방에서 어르신들도 올라와야 됐었어가지고 그때는 물론 다못 오셨지만 이제는 아무튼 코로나에서 다못 오셨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2시 때가 적당하다. 너무 일러도 안 되고 너무 늦어도 안 된다. 이래가지고 2시에 남는 날짜 중에 하나가 11월 14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추첨을 해가지고 결혼식 그때로 잡게 됐어요. 근데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의미도 있고 저희가 만난 장소가 교회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사진도 많이 찍고 결혼식도 하고 해서 좋았어요. 그래도 익숙한 장소이고 주변에 이제 교회 친구들도 거기서 결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거기가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편안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긴장되는 날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편안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낯선 곳에서 하면 얼마나 긴장됐을까. 이 정도로 뷰러 해주고 반대쪽 해주겠습니다. 그때도 아침이어서 뭔가 뷰러가 원하는 대로 안 됐던 것 같아요. 왜 씻자마자 바로 뷰러하면은 좀잘안 먹잖아요. 수분 맺혀 있어가지고. 그런 느낌인데 오늘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뷰러를 해줬고, 이따가 속속이 속눈썹 붙일 건데, 그 전에 얘가 너무 처지지 않게끔 픽서를 살짝만 붙여주겠습니다. 너무 쨍쨍하게 고정하지 않고 살짝만 발라줄게요. 얇게 빗어준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이제 섀도우를 할 건데, 섀도우도 제가 그때 딱히 색상을 뭔가 테마를 주지 않고 그냥 음영 색깔이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냥 눈매 교정 정도만 할수 있는? 제가 정말 편안하게 쓰고 있는 제품으로 골랐었습니다. 이거는 샤넬의 308번인데요. 이런 색깔들을 사용해서 했었어요. 이걸로 아이라이너처럼 쓰고, 이걸로 눈매 교정 좀 하고, 베이스로 요것들, 블렌딩용으로 이런 색깔들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먼저, 이 색깔로 눈매 교정, 눈 형태 먼저 잡아볼게요. 섀도우를 너무 넓은 범위에 하다기보다는 조금 속눈썹 주변에만 한 느낌으로 했었고, 또 시원해 보이려고 제가 여기가 쑥 S자로 이렇게 처진 눈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좀 짙은 색으로 채워줬었어요. 조그만 브러쉬에 묻혀서 아주 속눈썹 근처에만 이렇게 뜨면은 사라지지만. 이렇게 여기 아까 S자로 쳐졌던 부분을 일자로 빼 그려주는 거예요. 약간 교정이 되게끔. 이렇게 너무 경계지면 안 되니까 살짝 블렌딩을 먼저는 이 색깔로는 대충 해줍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커다란 브러쉬에 이 베이지 색깔을 묻혀서 이 경계선에 살짝 걸쳐지게끔
블렌딩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그라데이션 잘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짙은 색으로 텁텁해진 거를 살짝 걷어내줍니다. 그리고 눈매 교정도 다시 한번 또렷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쬐끄만 브러쉬로 다시 한번 이 베이지색 쳐서 눈꼬리 쪽 삼각존을 채워줍니다. 또 너무 진하면 안 돼요. 너무 진하고 넓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결혼식인데 어두워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눈매 교정 정도만 되는 느낌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베이지색 섀도우로 블렌딩 해줍니다. 이 베이지색 섀도우는 여기 언더에는 애교살을 감싸는 듯한 느낌으로 다 발라주세요. 여기 속눈썹 근처에도 이 짙은 색을 조금 이렇게 발라줍니다. 여기 앞머리 쪽에도 그러면 사방으로 이 약간 이 짙은 베이지색 이걸로 눈매 교정이 대략적으로 돼요. 그리고 베이지색으로 블렌딩도 전체적으로 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제일 짙은 고동색 이걸로요. 이제 속눈썹 가까운 쪽에다가 더 좁게 발라주는 거예요. 여기 좀 속눈썹 가까이에 베이지색이 잘안 묻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 고동색으로 채워주는 겁니다. 딱히 고동색 발랐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속눈썹 근처에 좀 진하게 뭔가 메꿔주는 느낌으로. 그리고 눈 앞머리 쪽에는 여기 앞트임을 살짝 해줍니다. 시원해 보이게. 그리고 눈꼬리 쪽에 제가 S자로 처진 부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 짙은 베이지색으로 하긴 했는데 고동색으로 한 번 더 해줘야 돼요. 완전히 그림자처럼 보이게 눈뜬 상태에서 이렇게 여기 S자로 처진 부분을 고동색으로 막아서 그림자처럼 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리고 뜨면은 이렇게 뜬 상태에서 발랐기 때문에 이렇게 공간이 생기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채워주면 돼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언더에는 이 고동색 안 씁니다. 그러면 너무 또막 진한 메이크업, 스모키 이렇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고동색은 정말 눈매 교정을 하는 정도로 섀도우를 바르는 느낌보다는 그림자를 새로 만들어주는 느낌으로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S자를 이렇게 슉 쳐줬잖아요. 이 부분을 이렇게 교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좀 시원해 보이죠? 호꺼풀이신 분들이 이런 뭔가 형태가 많으실 텐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너무 진한 메이크업 한것 같지 않고 눈매 교정한 시원한 깔끔한 그런 메이크업 될수 있어요. 이쪽 눈을 먼저 다 완성을 해볼까 봐요. 반대쪽 눈까지 하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이 베이지색 아이라이너를 활용해서 요거랑 색깔이 조금 비슷하거든요. 이거를 활용해서 섀도우가 롱라스팅 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약간 이걸로 고정을 더 롱라스팅 될수 있게 시켜주는 거예요. 이 부분이라던가 요런데 정말 섀도우 잘 지워지잖아요. 섀도우가 날아가지 않게, 그리고 날아가더라도 이 아이라이너 색깔이 조금 남아있어서 또 유지력이 더 길어질 수 있게 이렇게 발라줍니다. 이걸로 뭔가 큰 변화가 있게 바르는 건 아니고 그냥 섀도우 한거 위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눈 두덩이에도 속눈썹 가까운 부분에만 살짝살짝씩 터치해서 채워주는 느낌으로 달라진 발라줍니다. 건 없지만 저는 마음이 안정됐습니다. 그리고 눈 구조가 무쌍이다 보니까 좀 밋밋하잖아요. 그래서 이 쌍꺼풀 라이너로 언더에다가 그림자를 그려줄 거예요. 윗 쌍꺼풀은 없지만 아래 쌍꺼풀. 이걸로 한 번에 휙 그리는 것보다는 원래 주름살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름살 그리듯이 그려주는 게 이렇게 사선으로 짝짝짝 터치하면서 이렇게 그려주는 게 훨씬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속속이 속눈썹을 해줄 건데 저는 아이미 36, 37, 39호, 38호도 있나? 아무튼 그런 걸 섞어서 이렇게 조금 지저분한데 이렇게 만들어뒀어요. 그래서 원하는 길이를 골라서 그냥 쓸수 있게 기장별로, 숱별로 좀 이렇게 나눠서 두고 원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속속 뽑아서 붙이는 속속이 속눈썹 만들어뒀어요.
이제 여기 위에다가 하나하나씩 심어볼 겁니다. 여기 위에다가 풀을 살짝 짜서요. 거울을 보면서 내 마음이 끌리는 그 길이를 골라냅니다. 저는 너무 길지 않게 할 거예요. 왜냐면 섀도우가 멀리까지 나가지 않았으니까 너무 속눈썹이 길면 혼자 멀리 나가 있잖아요. 아이 메이크업이. 그래서 저는 적당한 길이에 요 정도 길이를 선택했어요. 눈동자 중앙부터 저는 붙이는 걸 편하게 생각하는데 먼저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넣어서 뉘어줍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몇 가닥 해줄게요. 세 개만 붙여도 이렇게 느낌이 좀 다르죠. 이렇게 전부 다 붙였어요. 몇 개 붙인지는 모르겠는데 여러 개 붙인 것 같아요. 뜨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지금 약간 방향이 이렇게 다 하긴 했는데 약간 이렇게 그렇게 됐거든요. 이거는 마스카라를 한 다음에 같이 뷰러로 한번 찝어줘야 돼요. 불고데기를 해주던가. 이 마스카라를 한번 해주겠습니다. 이게 되게 깔끔하지만 또 선명하게 발려서 좋더라고요. 이렇게 뿌리 쪽 위주로 발라준 다음에 살짝 말려서 뷰러를 할게요. 뷰러를 해주면서 이제 속눈썹을 이렇게 나 있는 거를 이렇게 딱 한꺼번에 찝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은 측면에서 봤을 때도 결이 막 마구잡이로 되어 있지 않고 한 방향으로 갔어요. 글리터는 이렇게 두 가지 사용했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쉬머한 하이라이터 사용하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글리터 발랐었어요. 이런 글리터. 너무 굵지 않으면서 좀 쉬머한 편인데 멀리서 봐도 굉장히 빛이 잘 나는 그런 글리터 사용했었습니다. 먼저 요거를 이렇게 애교살 튀어나온 부분에 발라줍니다. 사실 전 튀어나온 부분 같은 건 잘 없어요. 굉장히 플랫한 편인데 그래도 지금 만들어 놓은 인위적인 이 애교살에다가 발라줍니다. 그 다음에 이 글리터로 이런 글리터인데 이게 멀리서도 빛이 되게 잘 나는 거예요. 요거를 바로 바르지 않고 이렇게 손바닥에다가 덜어서 아까 썼던 브러쉬에다가 묻혀서 아까 하이라이터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좁은 부위에 좁지만 조금 더 위쪽에다가 이렇게 해줍니다. 그럼 위에가 더 하이라이터 받으면서 눈살이 더쇽 차올라 보이는 느낌이에요. 이제 언더 속눈썹 해줄게요. 뒤쪽에는 제가 속눈썹이 거의 없어서 아이라이너로 연출해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속눈썹을 조금 아래로 처지게 해야 돼요. 제가 속눈썹, 아래쪽 속눈썹이 이렇게 앞으로 쭉 뻗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내려줘야 돼요. 그리고 다음 이 브라운 아이라이너로 혹시 지워질지 모르는 이 눈꼬리 쪽을 조금 컬러를 칠해줍니다. 조금 더 선명해진 코, 조금 더 정확해지는 거예요. 눈꼬리 교정이. 막 아이라인을 그린다는 느낌보다는 이 섀도우가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옅어지면서 S자 눈꼬리 고정해둔 게 다시 드러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앞쪽에도 살짝 그림자를 짙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이 완성이, 아! 아니다. 글리터를 빼먹었어요. 눈두덩이에 섀도우를 간단하고 좁게 한 대신에 이 글리터를 콕콕콕 발라줬었어요. 너무 한 곳에 발라지지 않게. 제가 또 실내 웨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글리터를 좀 자유롭게 쓸수 있었어요. 뭔가 뭉쳐있지 않고 사방으로 푹 퍼져있는 듯한 그런 글리터 연출했었습니다. 눈썹과 눈 사이 그냥 넓게 다 발랐었어요. 이제 블러셔를 할 건데 이 아리따움 치크 블러셔 1호 필터 베이지 사용할게요. 뭔가 연한 파스텔 컬러의 살구색? 핑크색? 이런 컬러거든요. 근데 제 얼굴에서는 그날은 그날따라 유난히 귤색으로 발색이 됐어요. 오늘은 어떨지 한번 봅시다. 볼을 감싸듯이 약간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 들게끔 오늘은 또 분홍색이네. 얼굴 안쪽으로 점점점 들어와 줍니다. 살짝 위쪽에 위치하도록. 그리고 코끝에도 살짝 해줍니다. 입술 바르기 전에 쉐딩을 살짝 해줄게요. 입술 라인 근처에다가 번진 듯이 살짝 해주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피부색을 평소보다 밝은 색을 써뒀잖아요. 그래서 입술이 너무 동동 혼자 있지 않게 살짝 이목구비 근처에 눈 주변, 코 주변에 음영 주듯이 입술도 똑같이 음영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입이 너무 또 쬐꼬매 보이지 않게끔
이렇게 살짝 음영을 줬습니다. 그래. 그리고 이 베이지색 컬러를 바르겠습니다. 입술색이 확 죽죠? 근데 그러면서도 이게 막 약간 아파 보이거나 채도 빠진 그런 색깔이 아니어가지고 되게 잘 쓰게 돼요. 손가락으로 밀착시켜줍니다. 이렇게만 발라도 차분하니 괜찮지만 빨간색을 발라줄게요. 빨간색은 샤넬 제품이고 127호예요. 그리고 이게 금색 펄이 콕콕 박혀 있는 거라서 되게 더 번쩍번쩍 빛나는 느낌이에요. 안쪽에다가 이렇게 바르고요. 위에다가도 이렇게 대충 발라준 다음에 브러쉬로 블렌딩합니다. 훨씬 도톰해 보이고 뭔가 요즘 유행하는 그런 웨딩 립 메이크업 같지 않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매트하고 뽀송뽀송하게 연출을 했잖아요. 그리고 글리터가 여기, 여기만 들어갔는데 아무래도 실내 웨딩이었다 보니까 조금 광 같은 걸좀 절제를 했어요. 그래도 여기에다가는 넣어줘야 또 입체감이 더 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하이라이터 넣고, 여기에다가 넣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살짝 넣습니다. 그리고 코끝에다가도 살짝 넣습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텁텁함도 조금 해소가 되고 더 입체적이어 보여요. 어때요? 그쵸? 이렇게 해서 제가 했던 웨딩 본식 메이크업 재현 완성되었습니다. 뭔가 메이크업 하면서 얘기도 많이 해보고 싶었고 또 여러분들이 댓글로 궁금해하셨던 것도 막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랬는데 뭔가 메이크업 하다 보니까 많이 얘기를 못한 것 같아요. 무쌍이신데 셀프 웨딩 메이크업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무쌍인데 좀 베이직하면서도 좀내 눈매를 교정하는 방법, 내 얼굴 교정하는 방법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쌍이 아니셔도 뭔가 셀프 메이크업 할때 이런 색깔 조합 같은 거 같이 보고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많이 미흡하지만 그래도 늘제 영상 기다려주시고 봐주시고 또 말없이 응원해주시는 분들 많다는 거 알고 있어요. 정말 감사드리고, 그러면 우리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날게요. 안녕! 아, 보고 싶은 영상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